이 남자 이름은 그냥 저기요로 부르기로 하자. 그가 그녀를 처음 부른 말이 저기요이기도 하고 그녀가 그를 그 정도로만 기억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헤어지죠. 아니 사실 저기요건 여기요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언어 그 자체다. 안타깝지만 이별의 장면을 찬찬히 훑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네 건 아니잖아. 내 거잖아. 헤어지자. 그렇다. 바로 이 말이 핵심이다. 헤어지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내 거잖아. 그래 그 말 내 거잖아. 바로 이 말이 핵심이다. 왜 핵심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내 거잖아. 남자는 여자의 말을 일반적으로 이해했다. 헤어지자. 그러나 여자의 대답은 결코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법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 소시리에 따르면 언어는 두 가지 기본적인 차원을 지닌다. 그 하나가 랑그. 다른 하나는 빠롤. 즉 내 거잖아 라고 한 여자의 대답은 규칙과는 상관없는 100% 그녀만의 언어 빠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녀만의 빠롤을 이해하지 못했다. 일종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는 그녀의 말이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가 믿는 사랑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빠로를 그가 이해해주길 바랬다.